롤에서 사기 챔피언이라 불리는 챔피언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적인 메커니즘과 스킬 구성을 하고 있어 단순한 너프 몇 방으로는 성능에 기별이 가지 않고 여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유저들의 숙련도까지 높아져 결국 팔다리는 기본에 내장까지 전부 파내는 대수술을 거쳐야만 그나마 정상적인 챔피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법칙에서도 벗어나고 있는 챔피언이 하나 있습니다. 공격적인 탱커를 만들겠다는 라이엇의 그릇된 욕심으로 탄생해 수많은 유저들의 뚝배기를 터뜨리는 압도적인 공격력과 맞아도 체력이 줄지 않는 괴물같은 탱킹력은 사기챔이 되기 충분했고 그것도 모자라 그렇게 너프를 먹고 있음에도 천상계는 물론 프로대회에서의 활용마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세계 롤 유저들이 사기챔이라 울부짖는 그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아주마의 긍지 크산테입니다. 대체 왜 유저들은 크산테를 사기챔이라 하는 것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크산테는 기본 스킬 구성 자체가 사기성을 가진 챔피언입니다. 패시브의 추가 데미지가 대상 최대 체력 비례라 데미지 자체가 강력하고 Q 엔토포 타격은 높은 깡딜의 둔화까지 붙어있는데 방마저에 따라 쿨타임이 감소, 3타 에어본 및 스턴, W 길을 여는 자는 피해 감소, 저지불과 넙백, 기절이 붙어있으며 이 발놀림은 이동기의 보호막까지 붙어있는 마당에 여기에 궁극기 총공세를 쓰면 적을 납치하는 것도 모자라 패시브가 고정 피해로 바뀌고 이 스킬로 벽을 넘어다니며 W 쿨이 초기화되는 대본의 드립을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절대로 약할 수가 없는 스킬 구조라고 있죠. 그러나 이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러한 사기적인 스킬셋을 탱커인 크산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탱커는 기본적으로 다른 역할군에 비해 몸이 튼튼하고 좋은 하드 CC기로 변수 창출 능력을 가졌다는 장점을 가졌지만 그에 비해 딜이 부족하고 느리며 수동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산테는 기본적으로 몸이 단단한 탱커로서 그것도 피해량 감소와 실드까지 갖추고 있어 잘 죽지 않는 마당에 데미지도 강력하고 날렵한 하며 능동적인 플레이까지 가능하니 그야말로 탱도 하고 딜도 하는 지 혼자 다 헤쳐먹는 느낌이 강하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일반 탱커들의 경우 딜의 성장값을 내리기 위해 스킬의 AP 개수가 붙어있지만 크산테는 모든 스킬의 AD 개수라 아이템으로 인한 성장 고점이 높고 공템 따위는 천한 것이나 간단한 정신나간 아줌마식 마인드로 탱템만 둘러도 공격력과 유틸성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체력 4700에 방어력 329 마저 201인 뒤지게 안 죽는 챔피언이 저지불과 실드, 벽 넘고 에어본 짧은 쿨타임 고정 피해까지 가지고 있으니 사기챔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프 많이 먹지 않았음? 맞아. 그리고 망하면 별것도 없거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너프로 탱킹력도 많이 떨어져 절대 죽지 않는 챔피언까지는 아니고 궁극기를 사용하면 방마저가 하락해 쉽게 녹아버리며 성장력이 말려버리면 약간 애매한 점도 은근 많아 대응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기성을 가진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잘 컸든 못 컸든 활약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크산테같이 사기적인 스킬 구성을 가진 챔피언 피오라, 잭스, 이렐 같은 무쌍류 챔피언의 경우 고점이 높은 만큼 저점이 매우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적인 스킬임에도 레벨과 아이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딜은커녕 생존력은 벌레만도 못해서 게임 내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잊혀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하지만 크산테의 경우 아무리 성장이 말려도 태생이 탱커라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몸이 튼튼하고 상대에게 위력적인 광역 에어본을 3초에 한 번씩 꽂아내며 EW풀을 활용한 정신나간 3단 도약 이니시에이팅은 물론이고 한타 때 궁으로 잘 큰 상대 딜러만 납치해도 1인분 해버리는, 심지어 이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성장이 따라가게 되면 방금 전에 언급한 양심 터진 사기성을 뽐낼 기회도 열려있다 보니 크든 작든 우리들에게 공포를 선사하는 바선생같이 성장에 관계없이 상대에게 위협이 되는 크산테는 유저들에게 사기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서 너프 계속 먹였잖아. 맞아. 하도 먹어서 승률도 개판인데 무슨 사기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사기적인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속 너프에 장사 없다는 롤 상식처럼 크산테도 꾸준히 쌓인 너프로 장점보다 리스크가 커진 탓에 성능은 물론이고 전체 승률이 44%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사기챔이라 까내림 당하기에는 억울한 부분도 은근 많죠. 그러나 그러한 단점이 숙련도와 컨트롤을 만나면 충분히 메꿔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크산테는 짧은 쿨타임과 뛰어난 변수 창출 능력만 봐도 플레이하는 유저에 따라 성능이 갈리기 쉬운 구조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체 승률이 44%인 현재도 하이티어보다는 상위티어 천상계까지 올라가면 승률이 50%에 근접할 정도로 그렇게 너프를 먹었음에도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보통 피지컬을 요구하는 챔피언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따라오는 외줄타기 운영의 난이도로 피지컬로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탱커라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튼튼한 내구성과 라이엇
몇몇의 비율을 받은 수많은 유틸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낮은 내구성으로 리스크가 있는 다른 챔피언들에 비하면 크산테는 이른바 보조 바퀴가 달려있는 셈이라 이를 컨트롤로 극복할 수 있는 천상계 유저나 팀적인 움직임까지 더해진 프로 무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 롤의 그 어떤 챔피언보다 피지컬로 단점을 완벽 보완 가능한 크산테는 그렇게 너프를 먹었음에도 유저들에게 꾸준히 사기성을 어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크산테는 기본적인 설계부터 밸런스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저들에게 다양한 플레이를 주고 싶었다지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야스오는 바람장막에 뛰어난 유틸 능력으로 챔피언의 기본 내구도를 떨구는 작업을 거쳤건만 탱커인 크산테에게 그런 메커니즘을 줬다는 게 매우 놀랍고 그것도 지금까지 수많은 OP챔으로 그 고생을 해놓고선 이러한 챔피언을 다시 내놓을 생각을 했다는 게 에라이 정신나간 안 돼! 안 된다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